국내 프로야구 최초로 일본을 거치지 않고 메이저리그로 직행해 코리안 몬스터라 불리는 류현진 선수는 정말 좋은 본보기가 된 거죠. 후배지만 자랑스럽고. 지난해 LA 다저스와 6년 계약에 3,60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계약금을 받으며 국내외 야구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. 그 어린 나이에 참 잘한 것 같아요. 기특하죠. 그런데 류현진의 놀라운 재력은 비단 몸값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지난해 자신의 영문 이니셜과 등번호를 딴 자선재단 HJ99 파운데이션을 설립해 눈길을 끌었던 류현진 선수는 평소 자선 경기나 다양한 기부 프로젝트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. 특히 제가 인천에서 태어났고 인천에서 야구를 해왔고 모든 어린 선수들이 또 좋은 경기장에서 운동해야 또 부상도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야구장을 뭐 지금은 뭐 세 개를 만들기로 했지만 최근 야구 꿈나무들을 위해 일명 류현진 야구장을 설립하기로 한 류현진. 부지는 인천시에서 제공했지만 야구장 운영 비용은 류현진 선수가 전액 기부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작은 야구장 하나를 짓는 데만 해도 5억 원가량의 건축비가 든다고 합니다. 그리고 3개 정도의 야구장을 짓는다고 하면 뭐 부대 시설과 뭐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을 감안하면 2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. 오빠, 깜짝이야.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부 차원일 뿐.